부산 다이아미 아트센터입니다. 오랜만에 찍어 보는 것 같아요. 오늘은 포니젤러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을 할 건데, 저희 옛날에 나왔던 이 펀칭기 이용해서 크리스마스 아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 트리 모양 있잖아요. 요거 이용해서 오늘 해볼 건데, 펀칭기 사용하시는 거 잊어버리신 분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요 펀칭기 이용해서 이쁘고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아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지금 급하는 거라서 생각나는 거 급하는 거니까 조금 버벅댈 수 있어도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자, 쉐입 잡았고요. 손톱이 조금 부러져 있는 관계로 약간 대칭은 안 맞아요. 그래서 일단 손에다가 해서 보여드리는 게 되게 좋으니까 이렇게 손에다가 한 거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통제를 바르시는 거, 우리 지금 이 포니젤로 바르시는 거 같은 경우에는 항상 팔레트를 옆에다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 이 이너캡 아시죠? 유명한 거.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에요. 이제 브러쉬를 풀기 위해서 이너캡을 이용해서 이렇게 붓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너캡은 뺐다 끼웠다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자, 기존의 통젤 같은 경우에는 가쪽이 되게 더러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죠. 자, 저희 원래 가지고 있는 매끄 같은 경우, 자, 이렇게 가운데는 쓰게 되는데 가쪽은 이렇게 되게 지저분해지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근데 사용을 하다 보면 가쪽에 먼지가 묻게도 되고, 그리고 브러쉬로 뜨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염이 되기 쉬운데, 이 이너캡이 있음으로 해서 아무래도 훨씬 더 가운데부터 사용을 하게 되니까 이 가쪽을 더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브러쉬를 풀기 위해서 이런 팔레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이너캡 위에다가 꽃 모양에다가 이렇게 브러쉬를 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라이너, 이런 라이너를 넣어서 꼭 넣었다가 얘를 덜 때도 사용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너캡의 사용 용도는 이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빼셔가지고 깨끗하게 또 청소해서 사용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라데이션 할 거를요, 밑에 베이스 칼라 68번을 이용해서 일단 깔아 보겠습니다. 브러쉬는 스퀘어 롱 8번 브러쉬입니다. 잠시만요. 화면 조금 당기고요. 네. 브러쉬는 양면으로 묻혀져 있어야지 훨씬 잘 되세요. 그래서 양면으로 묻혀져 있는 브러쉬 8호를 이용해서 한번 발라주세요. 브러쉬 결이 절대 생기지 않고 이렇게 깨끗하게 발리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셀프 레벨링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자기가 발라져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셀프로 자기들 알아서 레벨링을 하는 게 셀프 레벨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포니가 되게 유명해졌죠. 아무래도 통젤 같은 경우는 고정력이 있다 보니까 셀프 레벨링이라는 건 절대 찾아볼 수가 없었잖아요. 병젤 같은 경우에는 셀프 레벨링이 되지만, 이런 통젤 같은 경우에는 셀프 레벨링이 되지가 않죠.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되죠. 그래서 포니 같은 경우에는 샵에서 사용하시기가 너무 좋은 게, 라인을 그으실 때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아트 하실 때 선으로 그으실 때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풀컬러로 바르거나 아트를 하실 때 모두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훨씬 경제적으로 사용하시기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코 할게요. 이제 포니 하실 때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건 왜 그러냐면 왠지 되게 얇게 바르는 것 같아서 발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한 번에 좀 발색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병젤처럼.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얇게 바르셔서 두 번, 세 번만 바르셔도 발색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전혀 얘를 막 처음부터 두껍게 발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어쩌든가 그래도 병젤처럼 막 이렇게 두껍게 되는 애가 아니다 보니까 훨씬 더좀 손톱의 쉐입이나 이런 게 살아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콧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그라데이션을 넣을 건데요. 이제 빨간 색깔 그라데이션을 할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넣을 거라 가지고요. 근데 거기에 그라데이션 완전 들어가기 전에 우리 88번 아이 크리미 와인 색깔을 한번 그라데이션 밑바탕을 깔아주고 들어갈 거예요. 자, 왜 그라데이션을 빨간색이 들어갈 건데 왜이 크리미한 애를 한번 깔아주냐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는 빨간색이 한 번에 확 들어가서 그 강한 색깔이 나오기보다는 이런 비슷한 계열의 보랏빛을 조금 깔고 나서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색깔이 좀더 발색력도 좋아지고 그다음 그라데이션 느낌이 훨씬 더 살고 그리고 그라데이션 하시기가 훨씬 더 편하신 부분들이 생겨요. 그리고 색깔을 이제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보단 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주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그라데이션 하시는 컬러를 이렇게 조금 덜어서 팔레트에 얇게 발라주시는데 그라데이션을 하려고 하는 그 부위를 조금 더 위로 해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브러쉬를 이렇게 닦아주시고 제가 지금 여기에 베이직 실을 묻혔거든요. 베이직 실을 조금 덜어놨어요. 요거 아시죠? 저희 베이직 실. 그래서 이 아이를 조금 덜어서 손톱에 그라데이션 시켜보겠습니다. 진한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해야 되는데, 연한 색깔이기 때문에 스윙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윙, 스윙, 스윙.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 덜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보라색이 우리 크리미 와인 색깔이 묻어 있으면 베이직 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닦기 좋으세요. 그러니까 닦아주시면 되세요, 브러쉬로. 그런 다음에 한번 큐어. 저희 핏램프가 되게 고정력이 좋아요. 와트 수가 높아서. 그래서 이 조그만한 아이로도 큐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런 다음. 조금 더 올라가서 약간 쓸려 왔다는 느낌이 드는 쪽까지 조금 더 올리셔서 한번더 스윙 스윙. 이렇게 그라데이션 한 후에 또한번더 큐어. 네, 그런 다음. 47번 저희 애플레드 완전 빨강 펴셔가지고 그라데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라가 되어 있는 애들의 좀 약간 잠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그 위에까지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베이직 실을 묻혀서 이 경계를 조금 무너뜨려 주세요. 자, 이렇게 무너뜨려 주시고 브러쉬를 닦고 베이직 실을 위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밑으로 스윙.
이게 스윙 하시는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몇 번 연습을 좀 하셔야지 얘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실물로 보면은 이 보랏빛이 살짝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진상으로, 이 동영상으로는 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보라를 안 깔고 빨강으로만 했다면 되게 무서운 그라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애플레드를 큐어를 해준 다음에, 아, 나는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조금만 더 매끄러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애플레드와 크리미 와인을 조금 섞어서 경계 부분에다가 조금 발라주셔도 되세요. 그러면 훨씬 이 그라데이션의 느낌이 더 많이 살아요. 그렇죠, 선생님? 네. 그렇대요. 이게 실물로 보는 거랑 동영상으로 보는 거랑은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큐어를 해줍니다. 그 스윙을 할 때는 경계선 조금 밑에서 살짝 들어주시면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우신데, 그게 들면서 경계에 두께가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양을 밑에 많이 깔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적게 해주시면 훨씬 좋으세요. 그런 다음 우리 빨강 캐롤 앤 샤인 레드 97번 캐롤. 아, 이거 완전 이건 그 크리스마스 컬러로 써야 되는 거네. 이제 캐롤 인사이드 레드를 이용해서 빨간색 끝단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시고, 얘는 스윙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빨간색 이런 펄 같은 경우는 하고 브러쉬를 닦아준 다음에 얘를 그냥 쳐서 톡톡톡 하고 올려주기만 하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라가 그냥 됩니다. 왜냐면 이 포니의 이 질감 자체가 젤을 남기고 얘가 색깔을 올리는 기법을 얘네들이 가공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을 할 때도 다른 애들은 다 쓸려서 내려오는데 얘네는 남는다는 거죠. 얘네는 남기고 내려온다는 게 특이한 장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큐어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되게 얇은 펄만 살짝 했는데도 엄청 이렇게 반짝여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96번 골드 이용해서, 저도 지금 이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바로 하는 거예요. 맞죠, 선생님? 네. 정말 바로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정말 이 우리 트리에 이거 뭐야? 펀칭기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지금 바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골드 라인 조금 이렇게 그어주고요. 얇게. 많이 얇은 거, 뭐 짧은 거, 긴 거, 뭐 상관없이 이렇게 쭉쭉 우리 롱라이너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어주세요. 그냥 살짝만 보이게. 자, 그런 다음에 큐어합니다. 지금 저 핀램프로 다 하고 있어요. 되게 큐어가 잘 돼요. 자, 그런 다음 우리 필름을 이용해서, 자, 필름 보면은 이렇게 필름이 다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전 실버 오팔을 할 예정입니다. 실버 오팔을 우리 매직 시저를 이용해서, 시저가 없으면 안 되죠? 자, 시저 이용해서 자르고, 그 다음에 닫아주고,
우리 펀칭기 아시죠? 저희 센터는 이거 종이도 다 접어가지고 이 두께 맞는 거 보내드려요. 그래서 되게 쉽게 이 두께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원장님들이 이 두께를 찾기를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이 두께 제가 찾아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펀칭 하면 이 똥구멍으로 얘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얘, 이 종이는 버리면 되고, 요거 잘린에 요것만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트리 이제 여기다가 올려볼게요. 이렇게. 자, 베이직실 묻혀서. 한 다음에 필름을 여기 위에 이렇게 올립니다. 정말 별거 아닌데 엄청 편하게 할 수 있는 아트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큐어. 그 우리 매직 필름은 정말 베이직 실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아트젤, 그죠? 베이직 실을 해야지 얘가 오래가요. 왜냐면 필름은 산에 약해서 산성이 많은 베이스를 쓰고 얘를 올리게 되면 필름이 어느 순간 안에서 사라지고 없어요. 녹아서. 큐어 해주시고요. 확실하게 램프를 꺼내서 하면 좋은데, 왜냐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손이 지금 여기 램프를 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갓쪽을 살살살살 전 핀셋이 안 좋거든요. 좀 아파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필름은 이렇게 뜯어지시죠? 그래서 끝쪽을 이렇게 뜯어주시면 엄청 얇고 반짝반짝한 틀이 완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 리미티드를 여기다가 올려볼 거예요. 우리 여기 선생님은 자꾸 오팔 좋다 그래서 오팔도 넣을 거고요. 그 다음 저는 이렇게 스티커가 없지만, 자, 얘는 정말 미치도록 반짝입니다. 이렇게 몇 개 없어요. 이건 꼭 소장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그게 없잖아요, 유통기한.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너의 지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요. 얘는 그거에 우리 미러 파우더. 자, 그래서 지금 베이직 실을 발랐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브러쉬 이용해서 눈이 떨어진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너무나 이쁜 것. 얘가 되게 얇아서 완전 누워버리거든요. 이렇게 정말 많이 반짝이죠. 자, 그런 다음 오팔도 살짝 끝에다가. 너무 아끼나? 너무 아끼는 것 같다. 근데 얘가 정말 조금만 해도 되게 표현이 많이 돼요. 그래서 많이 쓰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그냥 은 파우더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반짝이는 거. 이 선생님 지금 신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손가락 막 움직여. 막 신났어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큐어 할게요. 그런 다음에
필름이 워낙 얇으니까 여기에다가 저는 원장님들은 이걸 보시고 뭐 저처럼 꼭 빨리 이렇게 마무리 안 해도 되고 그냥 여기다가 바로 뭐 그림 이런 거 그리 더 그리고 올려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탑을 했거든요. 근데 탑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근데 이 하나만 이렇게 딱 올려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포인트로 아트 하시기에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스탬플러처럼 톡톡톡톡 찍어 놓으면 되니까 색깔별로. 막 골드, 우리 뭐 빨강도 있고 그라데이션 돼 있는 애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막다 찍어서 하면 엄청 편할 것 같아요. 그쵸? 무심한 듯 대답. 이렇게 큐어 했어요. 그런 다음에 클렌저 이용해서 닦아볼게요. 클렌저 이용해서 닦고요. 광 많이 나죠? 자, 그런 다음 여기에 회색으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눈꽃을 그릴 거예요. 잘안 보이실 것 같아. 잘 보이시네요, 그쵸? 눈꽃송이 한 다음에 선생님 자꾸 보고 싶어서 들지 마요. 자꾸 보고 싶어 든다. 나중에 집에 가서 봐도 되니까. 지금 생각난 건데 이렇게 트리 장식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막 둘러서 트리 장식해도 이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눈꽃도 같이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 크리스마스 장식까지 올라가면 너무 번잡하니까요.
두개 있는 애도 있고, 한개 있는 애도 있고, 이렇게. 뭐, 이 정도만 해도 손님들은 되게 또 이뻐라 하실 거예요. 약간,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엄마, 너무 나갔다, 나. 언제부터 나갔지? 죄송해요. 여기서, 이렇게. 별거 없어요. 그냥 선만 그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찢지 마. 이렇게 자꾸 힘줘. 힘주면 안 돼. 잘 보이라고. 아니에요. 안 보여요. 그렇게 하면. 혼냈어요, 지금. 지금 유튜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막 몇천만 회 이렇게 보는데 제가 여기 선생님을 혼냈습니다. 뭐, 여기다가 또딴거 하나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또막또 생각났는데 혼내면서. 여기다가 클리어 젤 올려서. 이렇게 볼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손을 올린 다음에, 큐어 하고요. 자, 그런 다음, 네. 4개요. 네, 잠시만요. 저희 택배 아저씨가 잠시 출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요런 거는 몇개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눈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이런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애들.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손님들이 봤을 때도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큐어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어차피 뭐 제가 닦고 하는 거는 나중에 저희가 닦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되게 귀엽죠? 그래서 저희 문의는 항상 제가 항상 보여드리죠. 이쪽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010-4811-6311로 행창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문자로 해주셔도 되고 카톡 하셔도 되고, 그리고 다른 거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문의 많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